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짧게 준비한 내용인데요. 주말 편안하게 볼 재밌는 내용 뭔가요? 4060, 4060 Ti 유튜버들 그렇게 욕했는데 사면 안 되나요? 아, 이거는 일단 6060 Ti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70도 씹힌 적 있죠. 70 Ti도 씹힌 적 있고. 그나마 좀안 씹혔던 게 90밖에 없었을 겁니다. 4000 시리즈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유튜브에 그렇게 욕했는가? 같이 한번 볼래요? 일단 이거 제 썸네일입니다. 실은 나대원 사던가. 아이고 황 회장 얄미워. 4060 리뷰 때 썼던 썸네일이고요. 그거 말고도 검색해 보면은 밑에 다시 본디 선녀 같다 그러면서 이거 4070이 선녀 같다라고 영상 찍은 겁니다. 4060 Ti 리뷰하면서 막 이런 것도 있고 제만 그런 게 아니라. 4060, 4060K 사지 마라라고 검색하면은 보이죠? 뻗친 연구소님. 이 가격 아니면 사지 마세요. 뭐 없나요, 어드벤처님? 벤치계 모두 경악. 사지 마라. 충격적인. 이런 거. 4060 구매도 괜찮나요? 보면은, 유튜브에 다 사지 말라고 한데 있고, 4060들. 4060K 모래 낭비. 사지 마라. 4060, 4060K 사면 안 되는 이유. 4060Ti 처참한 벤치마크 결과. 이런 내용 정말 많죠. 실제로 처음 출시했을 때 기준으로 사라고 한 사람이 아마 제 기억상에 국내 유튜브에는 없었어요. 국내 유튜브에는 없었고 해외 유튜브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 유튜버는 전체 다 사지마다 별로다 잘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능 증가폭 얼마 안 된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과연 그런가? 저와 함께 예전 과거석으로 떠나가 보죠. 아, 표로 정리해 왔습니다. 4060하고 4060 Ti 한번 봅시다. 언제 나왔나요? 23년 5월, 6월 나왔습니다. 이게 웃긴 게 하나 보이는데. 4060 Ti 이거 5월 말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특가한 가격입니다. 특가 60만 4천원입니다. 특가 60만 4천원. 미친놈들인가? 이거 팔 생각 안 하고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왜그 얘기한지 잠시만 기다려봐요. 4060, 요것도 최저가가 459,990원이었고, 평균 가격, 그러니까 제일 싼 제품 3개 평균 가격, 그리고 그 위에 애들은 막 47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462,830원입니다. 이게 진짜 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 제가 4060 Ti, DDR6X 버전하고 4070이 아직 판매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60이나 60T 출시 때 가격이 49만 원, 63만 원이었어요. 누가 봐도 4060Ti보다는 4070은 성능이 좋은데요. 누가 봐도 맞죠? 성능이 좋은데 63만 원이고요. 누가 봐도 4060Ti하고 4060Ti G6X랑 성능이 비슷한데 11만 원 차이 났어요. 성능 별 차이 안 나잖아요. QHD에서 비슷하고, FHD에서는 조금 차이 나는데, 이거 어차피 100% 따지면 6, 7%밖에 안 돼요. 맞죠? 근데 11만 원 차이 난다고? 그럼 당연히 4060 Ti 6X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때 몇몇 유저가 약간 실드 쳐주긴 하더라고요. 4060 Ti보다 4060 Ti가 전선비가 좀 좋다. 근데 그 전선비가 50W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50W는 형광등 하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큰 차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PC 사용하면서 뭐 누진세 적용이 바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체감 잘 못할 거예요. 몇백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는 먼저 나와서 가격이 안정화됐던 3000 시리즈에 비해서 4000 시리즈 너무 비싸게 나왔고 경쟁사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비쌌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8만 원 내렸죠. 뭐, 한 십몇 프로 내렸죠. 4060 Ti가. 60만에서 52만까지 내려왔습니다. 4060은 어떤가요? 46만에서 39만까지 내려왔어요. 얘도 한15%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살만한가요?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4060 정도면요. 일단 전력 소모량이 110에서 12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좋은 건가요? 4060만 해도 140 정도 쓰고요. 2060은 그거보다 좀더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선비가 좋다는 거예요. 아, 방금 전에 전선비는 전기료 차이 얼마 안 난다면서요? 맞긴 해. 근데 전선비가 좋다는 건
소음도 주고 발열도 주고 뭐 전기료도 조금 아낄 수 있다는 이제 세 가지 장점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이만큼 내렸으면은 사실 이거 40만 나왔으면 욕먹했을까요? 안 했죠. 40만 나왔으면 이 당시 이거랑 이제 그 가성비 진짜 좋았던 3060 Ti GDDR6X랑 비교해도 가성비가 이겨요, 얘가. 왜? 얘 생각보다 성능 잘 나와요. FHD에서는 137% 성능이니까. 성능이 잘 나온다니까, 생각보다. 40만 원에서 누가 욕안 했다니까요? 46만 원에 나왔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위에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070 Ti 한참 욕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4070 Ti가 좀 팔렸었잖아요. 이거 막 처음 나올 때 120만 원 하던 게 나중에 대해서는 특가했을 때막 98만 원도 보이고 105만 원 이렇게 썼죠. 그때는 살만했죠. 10%는 내렸으니까요. 4090이 220만 원 할 때는 4080이 진짜 값어치가 없었는데요. 왜냐면 돈 조금 더 주고, 4080 그때 160만 원, 170만 원 했거든요. 돈 조금 더 주고 4090까지 80안 간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4090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220만 원에서 290만 원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금 4080 슈퍼 보니까 어때요? 가격이 오히려 착해 보여요. 얘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4080도 재평가 받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70T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 내려가서 재평가 받고, 밑에 라인은 12%, 15%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다 재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때 요구한 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당연히 유튜버니까 인기를 끌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자극적인 워딩이 필요하잖아요. 사지 마라! 쓰레기다! 잘못 나왔다! 이래야 돼요. 뭐, 저도 어느 정도 그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생각보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유튜브 여러분도 보고 정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명의 유튜버가 별로라 그러면 몰라도 하나같이 10명이면 10명의 유튜브 전체가 다 별로라 그래. 그러면 이 제품 평가 어떻게 될까요? 아, 바로 그냥 지읍 박는 거죠. 그러면 수입사들이 가격을 좀 빨리 내려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가격 측정된 거는 이 신제품이니까 조금 더 마진폭을 넓혀도 둡니다. 더 많이 남겨먹겠다는 소리예요. 가면 갈수록 차츰차츰 욕을 줄여요. 근데 저렇게 신나게 욕먹으면 처음부터 확 줄입니다. 확 줄이고 빨리빨리 떨어져요. 물론 엔비디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떨어지는 거에는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그막 AMD처럼 30% 이렇게 안 떨어져요. 10%에서 15%가 최대치로 보입니다. 요까지만 떨 터에다가 그래도 안 팔리면 그냥 단종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는 처음과 끝은 달라지고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욕을 하는 걸꼭 나쁘게만 보지 말라. 그 워딩 자체는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 맞긴 한데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유튜버라면 뭐저 정도 사이즈만 돼도 수입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출시하기 전에 다른 수입사는 얼마쯤에 출시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격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면 이제 판매 도중에도 욕을 얼마까지 내려야 소비자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아수스든 기가바이트든 뭐 갤럭시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10만 달한테도 연락이 온다고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어느 정도 가격 보정이 돼요. 물론 나는 막 30만, 40만 낮추고 싶지만 그렇게 낮춰지진 않고 적당히 시장가 생각해서 자기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만 낮추고 내가 좀 무리하게 얘기하면 내 말을 안 듣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처음에 조금 강한 워딩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깐다고 그것도 무작정 이제 입마다 어그로 끌고 영상 비 올리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초기에 올렸던 영상은 그 당시 가격에만 맞는 영상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평가가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유튜브분들도 60은 추천을 할 거예요. 60Ti는 이제 추천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는데 애매한 가격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 옛날 영상 보고 아60 쓰레기를 사면 안 되나요? 아, 4000 시리즈는 쓰레기를 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은 조금 재미가 덜할 테니까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도 보면 이제 한 10%씩 가격 내리고 엔비디아 살때 제일 좋은 건 뭐다? 얘네가 10% 할인해줄 때 사면 됩니다. 어차피 그 이상 잘안 내려가요. 팀원 특가 생각하신 분? 팀원 그래서 부숴놨어요. 그건 팀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
장사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특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네가 20% 손해보는 특가를 한다니 말이 돼요? 그러면서 현금 유보 땡겨가 딴데 투자다 터졌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가고, 보통 10% 15% 특가였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나오자마자 그거에 특가할 때 사시는 게 엔비디아는 최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 이래 긴 시간 지났는데도 가격 내려가니까 얼마 내려가요? 10%밖에 안 내려가죠. AMD는 근데 좀 다른 게, AMD, 물론 이거 출시일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20년도에 나왔는 겁니다. 20년 말에 나왔는데, 그 당시 80만에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80만 원 중반에 나왔어요. 그냥 80만 원도 아니고. 85만에 나왔는데 지금 얼마에 팔아요? 50만에 팔고 있습니다. AMD는 옛날 제품도 단종은 쉽사리 시키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몇몇 제품 부활시켜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 떨어진다? 와우, 큰 폭을 내린다. 이래 되면 이제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7600만 봐도 그래요. 얘 45만 하던 거 지금 얼마 합니까? 35만이에요. 얼마 됐습니까? 20% 넘게 내렸죠. 맞잖아요. 얘 이거 20%면 9만 원인데 지금 9만 원 넘게 내렸어요. 10만 원에요, 10만 원. 엔비디아와 다르게 AMD는 안 팔리면 더큰 폭을 내린다. 하지만 얘네는 이제 경쟁사의 가격을 보고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막 그냥 미친 듯이 내린다기보다 아주 구형 제품이라서 큰 폭을 내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쓱 보면서 은근슬쩍 딴 데랑 이제 가성비 비교했을 때 내게 좀더 메리트 있어 보이는 수준까지 내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죠? 경쟁사보다 한 10에서 15% 더 가성비 있게 그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내린다 보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엔비디아보다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니까 뭐 나온 지좀 됐으니까 드라이브 이슈도 덜할 거고 당연히 살만하겠죠. 네,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도 그 단종되기 전에는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나 그때까지 존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1660 슈퍼 곧 단종이라 보면 되거든요. 생산 중단됐습니다. 이거 5, 6년째 나왔는데 그냥 5, 6년 동안 20만 중반에 팔았습니다. 처음 나올 때도 27만 원이었고, 단종되기 직전에도 26만 원입니다. 엔비디아는 안 그래요. 20% 정도 가격 떨어질 것 같다? 단종시킵니다. 칼같이. 없어져요, 그 제품. 그러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 어디서 15% 할인하거나 10% 할인 그냥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아, 진짜 단종 직전에 정말 안 팔린 제품 조금 더 할인폭을 늘리는 경우 있는데,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곧 신제품 나오거든. 구형 제품? 뭐 5%, 7%더 싸게 샀다고 좋아할 거예요? 신제품 나오면 분명히 비슷한 가격에 성능이 더 좋을 텐데. 에, 그때는 이미 망한 겁니다. 존버가. 여튼. 그래서 4000 시리즈는 지금 와서는 재평가 받아도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처음에 출시가부터 이렇게 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은 상황까지 왔어요. 특히 5000 시리즈가 출시가 미뤄진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아 이제 포기하고 그냥 존버 포기하고 4000 시리즈 사신 분 분명히 있을 텐데 혹은 아직도 옛날 영상 보고 이 4060이나 4060 Ti 정도 사는데 이건 존버 못하죠. 4060이나 4060 Ti 후속기인 5060은 1년도 더 걸릴 겁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요거 사는데 겁을 먹으신 분들은 겁먹지 마세요. 지금 돼서는 이거 산다고 잘못 산거 아닙니다. 욕안 먹어요. 어차피 엔비디아 제품 사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마땅히 뭐 대체품 있으니까 없어요. 4060 40만 원도 하는데 이 가격에 이 주변에 엔비디아 제품 중에서 뭐 저거 위협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이제 그냥 4060 사도 됩니다. 4060Ti만큼은 조금 애매한 게 아직 6800이 판매되고 있으니 또 4060Ti는 전선비가 압도적이기도 좀 애매해서 6800 사셔도 괜찮고, 나는 라덴이 싫다 하신 분들, 그래도 4060Ti도 나쁘지 않다 정도만 언급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게 뭐 도움되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제가 몇 가지 포인트 찝어줬어요. 첫 번째, 4000 시리즈 사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제 와선 됩니다. 가격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두 번째, 엔비디아는 할인 얼마까지 한다고? 높아봤자 15%. 그래서 10% 15% 할인하면 그냥 주세요. 이건 뭐더 떨어지길 기대하면 다음 세대 나온다. 그냥 단종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요두 가지 포인트 딱 집어드렸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짜투리로. AMD는 더큰 폭으로 할인할 수도 있다. 근데 한 4년, 5년 지나야 많이 내린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주시죠. 여러분, 빠이빠이.